지금까지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가 명절이 코앞에 오니까 여자들은 할 일도 많고 생각도 많아요. 일찌감치 주방에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상을 차리는 주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름진 것만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마늘종을 한 단을 사서 반은 멸치랑 볶고요. 반을 제가 소금 간을 해갖고는 좀 삭혔어요. 이게 마늘 좀큰 거에 반단이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반단에 이제 그 종이컵으로 말하면은 거기에다가 소금을 하나 넣고 물을 한 300ml 정도 해갖고 제가 삭혀놨어요. 그래갖고 좀 전에 이거를 건져서 물에다가 한 10분 이상 담궜다가 지금 건졌거든요. 요거 좀 묻혀가지고 이제 떠날라고요, 이제. 그러니까 준비는 오늘 마늘종 반단에 여기에다가 이게 뭐 누르스름 하면은 이제 숙성이 잘된 거예요. 여기에다가 고추장을 한 스푼 넣습니다. 한 스푼 넣고요. 남자들은 이런 걸 세세한 거 몰라요.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고추씨를 빼놨어요, 이거. 홍고추를. 밥상 차릴 때 여자들은, 또 차렸던 거또 올리게 뭐 해서 뭐좀 새로운 거 없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, 요거 밑반찬 깔끔하게 이런 거 묻혀가지고 통에다 딱 담아가지고 가면은, 뭐. 손색이 없죠. 그냥 뭐 오이 백김치도 이제 맛이 들었고 여러 가지로 해갖고는 또 가서 저도 또 해야 돼요. 다른 거. 집에서는 우리가 뭐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지만 이렇게 명절 같은 날에는 어른들도 계시고 애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볶고 지지고 무치고 해놓은 거에서도 그래도 다 입맛들이 그냥 끼니 때마다 느끼한 건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지혜롭게 여자들은 지혜로워야 돼요. 네,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이제 무칩니다. 여기 이제 제가 마늘을 딱한 스푼 이렇게 덜어놨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또 고춧가루하고 고춧가루 하나 반 이렇게 넣고요. 여기다 간장을 조금만 넣어요. 이제 조금만 넣고 통깨 깨를 한 스푼 넣습니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, 제가.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올리고당을 넣습니다. 올리고당을, 이게 이제 마늘종이 소금을 좀 먹었으니까 올리고당을 이렇게 넉넉하게 두 스푼을 넣어요. 이렇게 해서 넣고요. 이제 이거를 오래 두고 먹는 것 같으면 참기름을 넣지 말고요.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 먹으면은 참기름을 조금 넣는 게 좋아요. 장기적으로 놔두는 건 아닙니다. 참기름도 나오기 싫은가 보네. 조금밖에 참기름을 한 스푼 넉넉하게 넣으세요. 넣고 조물조물 묻혀줍니다. 이거는 그냥 저게 아니니까 짭조름해도 괜찮아요. 짭조름해도 괜찮고 싱거우면은 이게 아무래도 물 넣겠죠. 근데 제가 요거를 한두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잘 숙성이 됐어요. 잘 절임이 잘 됐어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장아찌를 만들려면은 뭐 간장이랑 뭐 식초랑 설탕 절여 가지고는 끓여서 이렇게 부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소금에 절였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맛있게 이렇게 부쳐 봤습니다. 아, 여기다 매실액을 조금 넣어야 되겠네요.
맛은 너무 좋아요. 매실액을 조금 넣을게요. 어우, 짭짤하니 닭짝지근하니 그리고요 제가 학생애들도 잘 먹을 거예요. 애기들은 못 먹지만 아무튼 뭐 달고 짭짤하고 약간 맵고 그래서 이제 뭐 차례 끝나고 나서 접시다가 많이 담지는 마세요. 조금씩 이렇게 담아갖고는 올려놓으면 좀 색다른 맛이 날 거 아니에요. 제가 조금 담아볼게요. 이렇게 그냥 마늘종 새낀 것만 묻혀도 괜찮은데요. 또 우리가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좀 먹음직스럽고 맛깔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홍고추랑 또 땡초를 좀 이렇게 썰어 넣었어요. 청양고추를. 근데 여러분들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참기름이 들어간 음식은 오랫동안 저장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요거 조금 묻혔으니까 올 명절에 이제 요걸로 이제 끝장낼 거예요. 이거 남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조금밖에 안 돼서. 예, 식구에 따라서. 일단 재료가 좀 싱싱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조금 소금에 절여놨다가 장아찌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이고 소금에 절여놨다가 급하게 먹지 않으면은 한 4일에서 5일 정도 넉넉하게 한 일주일 정도 소금에 이렇게 절여놓으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는 자동으로 숙성이 돼서 노릇스름하게 익었어요. 제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아삭한 맛에 짭조름한 맛이 나가지고는 아 요거는 느끼한 그 여러 가지 음식 그거 먹고 난 후에도 괜찮고 밥상 차릴 때 곁들여 가지고 조그만 접시다 양쪽 이렇게 사이드를 놓든가 그런 세 군데 놓으면은 어른들도 좋아하실 거예요. 예. 아무튼 좋은 날 되시고 파이팅 힘내세요.